조현병 환자는 해마다 늘어 우리나라에도 약 50만 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인 스스로 조현병임을 자각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각종 뉴스와 인터넷 기사로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살인사건, 범죄 등을 접하기도 한다. 조현병의 가족으로서 네이버 뉴스의 댓글은 정신병 환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로 드러난다. 정신병 환자들끼리 섬에 가두고 지들끼리 다 죽을 때까지 냅둬야 한다라는 심한 댓글도 봤다. 조현병 환자들끼리 모이는 카페에 가면 실제로 조현병을 완치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다.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무서운 거다. 우리 엄마가 예전에 좀 괜찮았을 때 두려움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했다. 그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인식. 만상이 있고 환청이 들리는 게 일반적으로 조현병 증상이지만 이 증상을 주변 지인이 보면 엄마를 멀리하곤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자기 옆에 정신병인 사람이 환청에 시달려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스스로 자기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병에 걸린 사람도 조현병이지만 난 나을 수 있다. 괜찮다라는 의지도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도 조현병에 대한 기본적인 증상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엄마도 그 뒤로 사회관계하기를 꺼려했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거의 하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조현병과 더불어 우울증, 불안감은 더 심해졌다. 고립된 생각, 불안한 마음, 스스로를 가두는 조현병 증상을 바라보는 건 의식적으로 나도 가족에 대한 거리감을 두게 했다. 내가 가까이 도와주려고 할수록 같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괜찮아야 좀 더 멀쩡하게 엄마를 돌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가족이란 건 참 무섭다. 엄마를 뗄래야 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피하고 멀리해도 결국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다시 만난다. 엄마를 완벽히 포기할 순 없지만 무엇보다 조현병의 가족으로 내 멘탈,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절실하다. 수평한 강 사이처럼 엄마와 나 사이에도 완벽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가 필요했다. 그래야 엄마를 멀리서 바라보며 케어가 가능하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참 어렵다. 갓난아이라면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큰 어른을 좋은 말 해주고 환청 들리며 받아주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지켜본다는 건 쉽지 않다. 그래도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준 건 엄마이고 아픈 정신에도 불구하고 나를 키웠다는 건 축복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먼저 엄마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이라면 이 사회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엄마의 병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수용하자.